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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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J 뭉치에 따라하는 정치자금 오늘은 35번째 방송입니다. 2017년 6월 27일 35번째 방송입니다. 벌써 6월 27일이에요. 내일 모레면 7월이네요. 그죠? 대박입니다. 대박. 날씨가 엄청 덥더니 진짜 날짜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연합회님 죄송해요. 제가 저 어디 갔다 오느라고 좀 졸리네. 오늘 밤새 하는데 큰일 났다. 요즘 또 과제가 또 이렇게 서류심사 통과해가지고 좀 바빠요. 요즘 되게 바빠요. 어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하루에 한 미팅 하나 7개 8개 하는 것 같아요. 대박입니다. 대박이에요. 대박. 연합회님이 처음에 그 교육에 관심 가졌을 때 교육을 들었으면 지금 좀 열심히 저랑 컨설팅 했을 텐데. 와,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은데요. 떡볶이 파는 것보다 못 벌 것 같아요. 떡볶이 주스 떡볶이 팔면 한 달에 1억 정도 번다면서요? 저희는 아직 한 달에 한 1천밖에 못 벌기 때문에 연합회님이 아직 좀 더 윈! You win! 네. 아니, 저희도 조만간 월 1억을 넘길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열심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그럼 프로그램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코너입니다. 첫 번째 코너. 첫 번째 코너는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뉴스가 있을까? 새로운 소식이 있다면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 R&D 정보에 중소기업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시스템을 보완하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 싱크탱크죠. 프롬백과 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행사예요. 4차 산업혁명과 국가연구개발전략이라는 토론회에서 국가 R&D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답니다. 그 순천대 생물학 교수님 박기영 교수님께서는 4차 산업이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대기업처럼 자체 R&D 여력이 있는 것보다는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의 정보 R&D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곳이 어디죠? 바로 정실미, 코테라. 네, 저희가 그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국가 R&D 정보 포털 사이트인 엔티스라는 사이트를 꼽았다고 합니다. 2008년도에 도입된 엔티스는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모든 R&D 정보를 올리는 사이트라고 합니다. 엔티스라는 사이트를 보면 국가의 모든 R&D 정보를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저도 좀 봐야겠어요. 엔티스. 짜잔. 이런 거는 잽싸게 찍어놔야겠네요. 왜 이걸 기억이 몰랐을까요? 엔티스. 기록 완료. 엔티스가 많을까요? 정신미가 많을까요? 엔티스는 날것들. 날것들이 정보를 올라오는 거고 정신미는 교육대 졸았나봐요, 제가. 정신미는 그 살짝 씹어서 소화하기 뭐 잘 먹게 만든 요리는 잘 요리해놓은 잘 해놓은 요리. 그러니까 그 엔티스는 생떡, 그리고 정신미는 떡볶이, 도수 떡볶이.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뉴스는요. 부산중기청의 부산시와 바이오헬스 등 유망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네. 부산중소기업청은 부산시와 공동으로 기계부품 및 바이오 헬스 업종의 유망한 수출 중소기업을 싱가포르 등 3개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2017년도 지역 특화 수출 컨소시엄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지역에 특화된, 그러니까 부산시에 있는 특화된 업종, 동일 업종이나 유사 업종을 대상으로 전략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전 준비, 현지에 파견하고 사후 관리하는 공동 시작을 개척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네, 부산시는 이런 사업을 많이 하는군요. 네, 네. 이번 그 2017년도 수출 컨소시엄 사업에는요, 기계 부품 분야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전략 시장으로
바이오헬스 분야 홍콩과 싱가포르 전략시장으로 각각 20개와 10개사를 선정해서 총 사업비 3.8억 원이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네, 부산에 계신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요. 중견 중소기업 산업혁신운동으로 공정불량을 67% 줄였다라고 합니다. 대중견기업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의 공정경영 생산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산업혁신운동이라는 거가 있는데요. 이것들이 높은 성과를 내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2013년에 출범을 했고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출연한 156억 원을 786개 중소협력사에 지원해서 792억 원의 재무성과를 기록하는 등 산업계 전반의 실질적인 경영혁신을 창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는요.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 동안 워크숍을 해서 혁신한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태진정밀, DMP 코퍼레이션, 아시아정밀, 영진공업, 일진정자산업 등 우수기업이 산업혁신운동 핵심 전략과 비전을 공유했답니다. 네. 기술 관련, 기계 관련된 기업인가봐요. 예. 거기서 또 문자가 왔네요. 다음은요.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의 R&D 사업비 48억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경기도는 자금 문제로 기술 개발에 착수하지 못하는, 자금이 없어 기술 개발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기도 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7년도 제2차 경기도 기술 개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네. 이 사업은 산학연을 주최로 경기도 대표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사업으로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는 올 초에 1차 대상자를 모집을 했고요. 이번 2차 산업에는 48억 원의 자금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이고요. 돈은 선정된 과제의 총 사업비 60% 이내에서 과제당 4억 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예, 요거 제가 요번에 준비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저도 요거 저희 경기도에 있는 멘티기업이 하나 있어서 지금 이제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좋은 과제. 2년에 4억이면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업력이 3년 이상 돼야 합니까? 네, 3년이 될 것 같아요. 맞춰볼게요. 네. 아니면 말고 하면 좋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중기청이 역대 최대 규모인 상권대 중소기업 구매 상담회를 개최한답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하네요. 예. 얼마 전에 백스코 다녀왔는데 백스코 되게 좋더라고요. 부산 백스코에서 2017년도 제2차 경상권대 중소기업 구매 상담회. 이번 구매 상담회는 총 37번째고요. 37번째, 제 방송도 37번째. 네. 2007년 이후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의 구매 담당자와 중소기업을 만남하게 해주는 팔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예. 다음번에는 충청권에서 하는 거고요. 지역을 돌아가면서 하는 모양입니다. 이런 중기청의 과제 같은 거를 팔로 지원 사업들을 많이 보고 있다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초콜릿 22개 감사합니다. 나나피님 오랜만에 하트. 네. 다음 뉴스는요. 전남도 소식이네요. 전라남도는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동남아 시장 개척을 돕는다고 합니다. 27일까지, 예, 27일까지만 언제요? 오늘 27일, 오늘까지네. 아, 오늘까지 베트남 하노이, 필리핀 마닐라, 중국 광저우를 방문해서 현지 바이오와 자산상품에 대해 1대1 방문 상담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시장 개척단을 모집하는 겁니다. 네. 조금 늦게 방송했네요. 뒷북치기네요. 죄송합니다. 뒷북이네요. 하지만 이 뉴스라는 거는요, 지나간 뉴스도 의미가 있어요. 이런 거가 있다는, 이런 과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다음은요. 제가 이거 준비할 때는 아직 아니었단 말이지. 다음은요. 이분, 예, 육군님 안녕하세요. 네, 육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육군님.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아이디네요. 그죠?
다음 소식은요. 예, 2017년도 제6차 제6차 기업 R&D 지도사 및 실무자 양성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언제요? 7월 3일부터 시작합니다. 네, 7월 3일부터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네요. 그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강의